네, 오늘은 초밥 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홈플러스에서 산 건데 살짝 데펴서 먹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에 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원하네. 이게 김치 국물이 시원하네. 한번 드셔볼 때. 간장 찍어서 드세요. 조금 추워, 짜요. 맛있어요. 초밥 개수가 30개인데 또 홈플러스에서 이게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샀습니다. 이거는 고추. 고추인데 조린 거는 맛있네. 먹을만하네. 맛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계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계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 노란 게 뭐예요? 계란 아닌 것 같은데? 계란이 아니야? 뭐야? 계란인가? 아니야, 계란 아니야. 맛있네. 고추도 드셔봤어요. 맵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 초밥 맛은 좀 어때요? 먹을만하죠. 이게 살았을 때는 밥이 좀 차서 좀 그랬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나서 좀 따뜻하니까 먹을만해. 이 고기 튀긴 거예요, 그래? 네? 이것도 데친 거죠. 한번 드셔보세요. 따서 먹어봐요. 줄인 건데 어떤 거 같아요? 거기서 가정도 찍어. 어디서? 아니 아니 이건 한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응. 간장에서 졸여서 막한 거거든요. 날씨가 약간 밤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밤에는 추워. 비가 오기 전에는 막 피곤했는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 약간 쌀쌀해졌어요. 아주 추운 건 아닌데 낮에도 덥더라고요. 낮에는 안 춥지. 밤이라니까 쌀쌀하네. 밥이 있어서 그런지 든든하네. 먹으니까 하나를 먹으니까. 밥도 거기 있는데 뒤로 밥 아, 먹으려고. 밥못 먹어요. 난 이것도 이거 몇 개만 먹어 나는. 그래도 몇개 드세요. 이거 먹으면 배부르지만. 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양이 많네. 밥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맛있네요. 그죠? 김치 국물이 시원하네. 와, 김치 국물 진짜. 와, 시원하네, 진짜. 그 오후에는 뭐 해요? 응? 오전에는 도우미 아줌마 오고 오후에는 때리고 그래 바깥에 나갔다가 운동하고 와요? 조금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만 돌아요? 아, 두 바퀴 도는 거 6시 내 고향 분위기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들어갔더라고. 그런 데 있으면 좋겠어, 나도. 아. 할머니들이 그렇게 가더라고. 1학년. 공부하러? 1학년부터 배우면 되지. 아, 시골에는 있지, 그런 데가. 아니, 학교가 이제 2명이래, 학교에. 근데 할머니들하고 5명이야. 3명 갔는데. 아, 그래요? 할머니들도 그러면 학교, 초등학교? 안 나와서 그렇게 가는 게 1학년을. 학교는 다른 애들이 없어서? 학교가, 저기, 시골은 저기, 학교가 학생들이 없잖아. 이게 두 명, 세 명 되니까, 그런 데를 가더라고. 시골은 애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학교가 그때 학생이 2명, 10명밖에 안 되잖아, 8명밖에 그래서 학년도 줄어들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통합이 돼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대학도 줄어들어요. 같이 초등학교 줄어들으면 엄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줄어들어요. 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줄어들어요. 나도 큰일이야.
아이고 맛있네. 아 초밥 괜찮네 엄마. 초밥 괜찮지. 어,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은데. 사실 근데 사서 잘 안 먹었었는데 막상 사서 이렇게 후라이팬 돌려 먹으니까 든든하네. 맛있고. 싹 갖고는 이제 금방 껐다 해요. 자, 마저 먹을까요? 뭐. 자, 봅시다. 시원한 국물 좀 먹고. 아이고야 맛있네. 아유 확실히 오늘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맛있게 맛있어요. 맛있고. 지금 저는 먹을 만해요? 괜찮죠?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많이 못 먹거든요. 젓갈. 이거는 아줌마가 좋아하나 모르겠네. 내가 아줌마 좀 뭐 가져가. 가져가요? 근데 오늘 다 못다 먹으면. 그래요. 좀 드려요. 왜냐면 내가 갖고는 오는데 사실 나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네. 이쪽에는 이렇게만 이렇게 남겨놔요. 그만 먹을 수 있는 거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되니까. 야. 그래, 맛있게 먹었어요? 저거 김 싸서 참 먹어. 김도 있어. 김도 있어요? 김 싸서 먹어. 난 많이 못 먹어. 어떻게? 고기 먹고. 다 드셨어? 응. 좋아, 나. 자. 김도 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밥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뼈다귀탕하고 같이 먹었거든요. 초밥은 생각외로 맛있었어요. 사실은 홈플레이스에서 파는 제품이라 맛이 어떨까 하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 대신 차운 거 그냥 드시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간장에 찍어 먹으면 간간하니 아유 정말 그 가성비 최고예요. 원래 그 30개에 2만원 정도에 샀지만 제가 DC를 좀 들어가서 예, 그래서 16,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사 먹을 만 가족이 한 번씩 사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배불러. 네. 네, 배불러요? 많이, 네. 많이 못 먹어. 많이 못 드세요? 네. 어머니는 많이 못 드시는데 저도 한 접시를 다 먹었거든요. 근데 조금 남겼어요. 막 억지로 먹지 않고 조금 남겨뒀다가 또 내일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